포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선착순 접수하기로 했습니다. 포항시는 기아자동차 레이 EV 등 8종의 차량을 정해 전기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 1,800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자에게는 완속 충전기 1기 설치비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2012년 3월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지정된 포항시는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73대를 보급했습니다.